정부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됐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역 강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방문할 때, 집회에 참석할 때에는 종사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만 인정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대표적입니다. 첫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며 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밸브형 마스크 착용은 금지됩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과 코가 보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강제 범위도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이 대상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PC방 등 지자체에서 집합 제한시설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위반할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적용되며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